야, 형님이 이제 정성스럽게 고추 다진 것도 넣어서 튀겼는데 뭐부터 먹으면 될까요? 주메뉴. 네. 버들치부터. 네. 버들치 간장 찍어가지고. 그건 머리까지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머리부터 먹어. 머리부터 먹어야 돼. 네. 네. 야, 바삭은 기본이고. 매운 고추, 이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섞이니까 홍고추의 단맛하고 매운맛하고 청양고추 매운맛. 깔끔하고. 야, 고소하고. 뒷맛이 깔끔할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청양고추를 넣어서 먹는 거 처음 먹어봐요. 진짜 맛있네요. 형님 말대로 뒷맛이 깔끔해요. 내가 해도 맛있네요. 튀김고추 너무 맛있어. 잘 어울려요. 얼추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소스예요. 이거 어디 찍어 먹는 거예요? 표고. 표고요? 예. 네, 표고. 아, 그럼 표고 한번 먹어봐야겠다. 네. 야, 표고 아까 형님. 어? 이거 당수육 소스인데? 그죠? 비슷하죠. 맛있다. 정말 비슷해 보이는데? 아, 중국집에서 탕수육 드시고 이거 싸우신 거 아니에요? 남은 거? 야, 진짜 너무 잘하셨는데요? 두릅지도 않은 잡수예요. 아, 이거 두릅이에요. 네. 두릅. 네. 아이고야. 이거 아삭아삭한 거야. 아유. 이거 이 느끼한 맛을 싹 다 잡아주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은 자연인의 요리 내공이 엿보이는 튀김 같아요.